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책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책들은 제가 직접 쓴 책들인데, 오늘 소개할 책은 제가 번역한 책입니다. 제가 여러 책들을 번역했지만, 꼭이 책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여러 내용들이 있어서 이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어느 학생들이나 또 어느 학생이 큐티 강사가 있거나 또 큐티를 한대요. 제가 볼 때는 개혁신앙과 큐티는 사실상 어울리지 않는 건데, 그러면 이들에게 바른 지침이 무엇이냐? 큐티라든가, 그리고 다른 것이 잘못됐다면, 그럼 바른 묵상의 방법은 무엇이냐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경건해서 그것을 제가 쓸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스스로 자평하고, 그래서 훌륭한 분에 대한 책을 제가 써서 있는 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제가 번역을 해서 출간하게 됐죠.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스스로가 묵상의 깊은 어떤 도에 이르지 못한 사람임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묵상을 하면서 도움을 받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제가 번역을 할 때에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묵상이다라고 하는 제목이지만 실제로는 영어로는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경건한 묵상의 예술이다라고 하는 청교도 시기에 활동을 했던 에드먼 칼럼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분에 대한 생애를 제가 교회사에서 소개하면서도 자세히 밝혔지만, 이분은 왕정복고 1662년에 당시에 찰스 2세가 청교도 사람들을 다 내쫓을 때 추방을 1800명과 함께 추방을 당했던 대표적인 장로교 목사이고, 그리고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서를 쓸 때에 작성하신 분이기도 하고, 또 아르미니우스 주의에 반대하는데 앞장섰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최고의 걸작이 이게 짧고 간단한 책이 바로 이 책이고, 청교도 하면 또 묵상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최고의 교과서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묵상의 진수를, 정말 진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고, 또 그것이 이 책의 무슨 테크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묵상을 소개하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이제 읊조린다라고 하는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생각을 시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작은 소리를 내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늘 무심코 또는 유심코 하는 이런 생각들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정리하면서 어떤 것들인가, 무엇을, 왜, 언제 해야 되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칼럼이가 추방을 당했을 때에 말씀을 묵상했던 그 설교, 마치 이삭이 저녁에 묵상하러 갔을 때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이 이 책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방법들을 대상까지도 포함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봅니다.
묵상은 관상이라든가 그리고 보통 퀴티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냥 단순히 조용하게 뭐 하나님 말씀을 하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말하는 묵상은 삶 속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눈에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 현상들, 그리고 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 개혁신앙인으로 청교도 이것을 생각을 할까? 생각하는 방법을 세상에서 말하면 철학이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개혁신앙이다라고 하는 책에서도 제가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이 책을 과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또 앞으로도 제가 목회를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강의할 것입니다. 묵상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기 전에는 묵상이 전제되어야 기도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디서 배우질 않습니다. 아마 목회자들이 기도 가르친다고 해서 뭐 한두 번에 뭐 아니면 한두 차례에 뭐 본문 설교를 갖거나 아니면 주기도문 해설 설교하고 끝날 겁니다. 실제로 삶에서 생각하는 방법, 자세 이것이 삶에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기도 시간에 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로 방향과 지표를 삼을 수 있는데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도자들이 먼저 이 책을 통해서 실제 묵상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